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팅. 덴탈 분야에서 3D 프린터 산업은 혁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DS 대표이사 박성원입니다. 저희 ODS는 2015년에 설립된 이후 치과 시장의 미래의 핵심은 디지털이라고 판단하여 그 중에서도 3D 프린터와 액체 레진의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액체 레진에 있어서는 특히 1K, 2K, 4K의 디지털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 저점도 액체 레진이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점도 액체 레진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4K 상황에서 대단히 유리한 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치과에서 3D 프린터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의학 분과별 전문의로 구성된 ODS 임상의와 연구진은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핵심 요구 물성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ODS 5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고 12종의 레진을 제품화하였습니다. ODS 5대 핵심 기술은 저점도, 고내열성, 불완전 경화식별, 자연치 대체, 생체 적합성입니다. 첫째, 핵심 기술인 저점도 테크놀로지는 레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기방울 현상이나 소재의 층분리 현상이 없고 잔여물이 남지 않아 재료의 손실을 줄여주며 최대 40% 이상의 생산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청소가 쉽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둘째, 고내열성을 보유한 ODS 레진은 200도 고온까지 견딜 수 있어 고온 고압 멸균 소독을 위한 오토클레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고내열성은 ODS 레진의 놀라운 정밀성과 적합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불완전 경화를 식별하는 인디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미경화 또는 불완전 경화 시 형광색을 띠게 하여 경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레진을 구강 내 장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넷째, ODS 레진은 자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성을 목표로 개발하였습니다. ODS 퍼머넌트 레진은 자연치 압축 강도의 1.5배, 자연치 경도의 90%이며 자연치 이상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ODS 레진은 ISO 10993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을 완료하여 생체 적합성 재료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에 ODS 레진은 피부 트러블이 없고 냄새가 거의 없어 실내 공간인 임상에서 사용할 경우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ODS 레진은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한 전 품목 KFDA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 일부 품목은 FDA, CE 등 해외 인증을 완료하여 국내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ODS 스캔큐어는 구강 스캐너의 정밀도와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KFDA 인증된 대한민국 유일한 바르는 방식의 구강 스캐닝 향상제입니다. ODS 스캔큐어의 기술력은 유명한 재료과학 및 공학국제학술지로 머티리얼스와 과학 및 의학학술지 플러스원에 등재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DS 큐어박스는 완전 경화를 연구하면서 개발한 제품으로 광경화와 열경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형 경화기입니다. 이는 모든 레진이 목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ODS 임상 전문의. 이들의 노력은 임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ODS 레진은 크라운, CNB, 인터미디어트 임플란트 크라운, 클리어 얼라이너, 덴처 등 14가지 임상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가철식 3세대 모델리스 교정장치의 임상 애플리케이션 성공은 현재 ODS DCA로 제품화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세대 가철식 모델리스 교정장치란 환자의 치열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3차원 데이터를 얻은 후에 여러 단계의 셋업과 각각의 디자인에 따른 모델을 제작하지 않고 3D 프린터로 교정장치를 직접 출력해서 환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교정장치를 말합니다.
ODS DCA의 장점은 제작 공정이 간단하고 광경화성 소재의 기본 특성에 ODS 기술력이 더해져 변형에 대해 100% 원형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력의 크기 조절이 쉽고 얇은 두께로 잇몸 선을 덮지 않아 심미성이 높으며 뛰어난 물성으로 버튼, 러버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교정 치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의 힘 등으로 인해 일시적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 형상 기억을 통한 뛰어난 원형 복원력은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ODS DCA는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꾸준히 원상태로 복원되고 60도 이상의 고온 습윤 상태에서는 즉시 원상태로 복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모델 제작이나 백큐 포밍, 트리밍 등의 과정이 필요 없는 간단한 제작 공정은 ODS DCA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ODS DCA의 이러한 특징은 일반 치과 의사뿐 아니라 교정 전문의도 ODS DCA를 통하여 교정 치료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 2022년 5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에 덴탈 소재 부문에 단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분야의 눈부신 발전 및 엄청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3D 프린팅은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실제 임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3D 프린팅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적응 및 임상 적용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ODS는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통한 3D 프린팅 덴탈 워크플로우를 완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3D 프린터 장비 도입 후 매월 안정적인 관리, 임상 적용을 위한 디자인 및 임상 적용의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ODS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각 치과마다 사용 환경이 다르므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장비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달 또는 매주 치과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사용 환경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기구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